입 다물어. 근데 왜 너는 볼 것 따지면서 주접을 떨어? 내가 이랬어요. 그랬더니 네 사실은 저는 안 볼 거였어. 그럼 너 나가. 영상이 이제 꽤 이제 뭐 많은 분들한테 좀 나가고 있어요. 네네. 유튜브 영상이 계속 나가고 난 다음에 네네. 이제 뭐 피부로 느끼시는 게 조금 있으실 거예요. 네네. 뭐 있어요. 주변 분들 반응이나 네네. 그리고 유튜브 이제 그 영상이 나가면서 네네. 조금 뭐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. 예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손님을 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제가 무당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를 제 자신이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이걸 찍게 돼서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. 근데 얼마 전부터 대박, 헐, 역시 이 얘기 외에는 못 들었어요. 제 자랑이 아니라 아마 제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사비가 얼마예요? 꼭 물어봐요. 이 제주도는 그게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모자른데요. 그래서 그럼 나이를 대보세요. 그럼 나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서 보냈는데 헐 얼굴 안 보고도 이렇게 잘 맞추세요 라고 하는 때가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돈이 적다 그러면 어차피 소문이 나고 이러면 안 좋으니까 그쵸.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해주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네. 감사하게도 아 나 진짜 무당 맞아. 아, 나 역시 이럴 때가 물론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신령님 수위에서 이렇게 저한테 옳은 공수를 일러주셔서 전달은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요즘은 좀 감사한 편이에요. 요즘은 거의 저희 아는 직인보다 이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. 아, 네. 주변 분들은 이제 좀 최측근 분들은 1화 나가면서부터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쭉 보셨을 거예요. 아, 예, 예. 선생님이 이 영상 속에 담기는 모습이랑 예. 그리고 실제 이렇게 뵌 모습이랑 뭐 차이점이나 그런 게 있다고들은 말씀 안 하세요?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? 그러면 유튜브 보고 왔어요. 그러면 더 얌전하게 하려고 아 네 이렇게라도 했는데 어때요? 유튜브랑 그러면 똑같아요. 아 그래요? 처음에는 아우 생긴 것보다는 근데 카리스마가 있어서 보통 분은 아니다 하는데 여기를 들어와서는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게 느껴진대요. 네. 그리고 앉아서 말씀하시면 역시 똑같아요. 제 말투는 열받다가 너 그러잖아. 왜 아니라 그래?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? 그럼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미지는 더 근데 똑같다 그래요. 말하는 투도 그렇고 특유의 그 대표님 또 확고한 그게 있잖아요. 네. 손님도 오셨을 때 네. 맞으면 예. 틀리면 아니로라고. 그러니까 이거 대답 안 해주시면 엄청 좀 아니 하라 그래요 나는. 네.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네.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분이 와서 앉았어요. 앉았는데 난 두 분이 다 보러 들어오셨는 줄 알았어. 근데 한 분이 되고 내가 누가 먼저 볼래요도 안 하고 네. 보실 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네. 이제 사주를 부르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런데 네.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방울을 들고 산토를 들고 막 축원을 하는데 있잖아요. 오늘 얘가 왜 왔냐면요. 이러길래 야! 입 다물어. 너 여기서 지금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아맞추러 다 알아맞혀달라고 온 거잖아. 인생사, 기륭사 밝혀달라고 온 거잖아. 근데 왜 너는 볼 것 따지면서 주접을 떨어? 내가 이랬어요. 그랬더니 네 사실은 저는 안 볼 거였어. 그럼 너 나가. 나가고 너는 대답 잘해. 이렇게 된 거예요. 한 34살 정도 된 분인데 34살 둘이 동갑내기라 그러더라고.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여기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오신 분은 우리 집에 세 군데째 온 거예요. 제주도 안에서? 예예 예. 세 군데 와서 먼저 중간에 얘기하더라고요. 먼저 있었던 집하고는 싸우고 왔다는 거야.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? 그런데 이제 내가 산토를 딱 치면서 너는 이동변동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이동변동도 그냥 변동이 아니야. 내가 이렇게 됐어요. 그랬더니 헐 근데 왜 잘못 보면 나가서 왜 안 좋은 소리를 할 뿐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아~ 근데 역시 네. 맞아 여기가 맞았어. 아. 내가 딱 보고 싶더라 그러길래 네. 그래 네가 오직 허리 이제 그러면서 너무 기분 좋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어요. 왜 나가서 그런 분들은 왜 느낌이 와요. 네.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나가서 약간 푼수를 떨지 않을까. 아~ 그런데 말이라는 게 보태가잖아. 좋은 말도 보태가지만 나쁜 말도 보태가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저런 푼수들이 나쁘게는 얘기 안 한다. 이제 그런 느낌.
그랬어요. 요즘은 계속 유튜브 손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. 근데 이걸 찍고 나서 내가 습관이 생겼어. 어때요? 점사 본거 마음에 드세요? 라고가 나도 모르게 그게 물어봐지는 거야. 느낌을 한 번 더 내 본인이. 네, 나는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. 그러면 헐 짱이에요. 이렇게 하고 가는 분이 10분이면 8분 정도. 보람을 느끼고 계신 거네요. 네네. 어떤 분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.